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화학과 김현입니다. AI for Structure Based Virtual Screening의 여섯 번째 강의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CNN, 그다음 GNN 이런 방법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새로운 예측 방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오토 인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드는 딥러닝 어프로치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존에 배웠던 슈퍼바이즈 러닝과 다르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첫 번째 이그젬플이 이 오토 인코드를 활용해서 오토 인코드와 GCN을 합쳐가지고 이 버추얼 스크리닝을 하는 예측 모델을 만든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런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포즈 랭크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를 합쳐가지고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한 예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3D CNN과 GCN을 같이 합쳐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함으로써 버추얼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오토인코더는 무엇인가? 오토인코더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인풋의 디멘전 혹은 이 정보의 디멘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멘전 넬러티 리덕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인코더 혹은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디멘전 넬러티 리덕션을 하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이 인풋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실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한 그 코어 피처, 핵심 피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인풋에 들어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우리가 어떤 프리딕션을 할 때, 예를 들면 분류 작업을 할때다 필요하지 않겠죠. 그중에 핵심이 되는 어떤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코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리니어 혹은 이제 논리니어러티를 주는 어떤 펑션들을 썼으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딥러닝,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나중에는 이제 렐루와 CNN을 합친 방법들 혹은 이제 GCN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런 디멘전 넬러티 리덕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인풋으로 준 데이터가 있죠. 인풋을 준 데이터가 있고 어떤 인코딩 작업을 통해서 디멘전을 줄입니다. 디멘전을 줄이고 그럼 이 디멘전을 줄인 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핵심 코어 그 피처를 제대로 이제 학습을 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겠죠.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디멘전이 줄은 이 피처 벡터로부터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이게 디멘전이 줄었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원래 인풋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 인포메이션이 잃어버린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이 줄어들어 있는 이 디멘전 벡터로부터 피처 벡터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면은 이 잃어버린 이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핵심 피처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에서는 내가 인풋으로 넣어준 이 데이터를 이 피처 익스트랙션 이후에 얻어진 이 디멘전이 줄어드는 벡터로부터 다시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그 디멘전이 줄어든 상태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거를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인코딩 한다고 해서 오토 인코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오토 인코더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로스 펑션은 간단해지겠죠. 우리가 인풋으로 주어진 X와 이 디멘전 리덕션이 일어난 피처 벡터로부터 디코딩을 통해서 얻어낸 리컨스트럭티드 인풋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게끔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은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되겠고 혹은 이제 이거를 L2 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2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러한 오토인코더는 다양한 방법에 쓰일 수 있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활용했을 때이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인코딩, 디코딩을 하게 되겠죠. 그 인코딩을 통해서 디멘전을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디코딩을 해서 원래 이미지가 복원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실제 예인데요. 이 그림이 들어갔을 때 복원되는 이미지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랑은 같진 않죠. 아마 이게 인포메이션 로스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의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하지는 못한 거죠. 이렇게 블러워된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 완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이제 L2 로스 펑션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풋과 이 아웃풋, 이 컨스트럭티드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크다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디멘전을 줄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인코딩과 디코딩에 사용했던 아키텍처나 그이 뉴럴 네트워크의 뎁스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혹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약하자면 이제 이 오토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원래의 인풋을 그대로 이제 아웃풋으로 예측해야 되는 대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이 사진이 이게 배인지 고양이인지 자동차인지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없이 그냥 이로 데이터 그 자체를 집어넣고 아웃풋으로 이제 받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블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온코 오토 인코더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나라고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문서가 있다고 쳐보죠. 다양한 토픽들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 마켓, 인터뱅크 마켓에 대한 정보들, 유로피언 커뮤니티에 대한 이코노믹 정보들, 디제스터나 액시던트에 관련된 것들, 리걸한 것들, 뭐 거버먼트에 관련된 것들 등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그 문서에 들어있는 문장이나 단어의 빈도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이 문서가 에너지 마켓에 대한 문서다라고 이제 레이블을 달아주면 훨씬 쉽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레이블 없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데이터들을 혹은 문서들을 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피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멀티 디멘전 스페이스의 이 벡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표현된 그 멀티 디멘전 스페이스에서의 그 벡터의 그 위치들을 2차원으로 리덕션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이게 지금 이제 그 예인데요. 2차원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 문서에서 들어있는 그 주제 혹은 그 단어들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서 이 다른 위치에 벡터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마켓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 부분에 프로젝션 되는 반면에 인터뱅크에 관련된 이 문서들은 이 부분에 프로젝션이 되고,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은 또 다르게 프로젝션이 돼서 이 각각의 문서들이 혹은 이제 새로운 문서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피처 벡터를 만들고 디멘전을 줄였을 때 어디에 위치되느냐를 보고서, 아 이거는 에너지 마켓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혹은 이거는 어카운트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라고 이제 분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레이블 없이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피처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이러한 디멘전 리덕션과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PCA 방법으로 똑같은 문서를 분류했을 때 이렇게 서로서로 구분이 잘안 되는 거를 볼수 있는 반면에, 이딥 오토 인코더를 활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잘 분류가 되더라 하는 게 이제 2006년 사이언스 논문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 이러면서 이제 이 오토 인코더가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건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속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분류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CNN 혹은 이제 GCN을 가지고 버추얼 스크린 한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이제 캐테고라이제이션에 이제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데이터 형태가 컨티뉴어스하게 바인딩 프리 에너지처럼 컨티뉴어스할 경우에는 이 리그레션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슈퍼바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액티브, 인액티브 같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혹은 어떤 문서의 종류처럼 디스크리트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디멘전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슈퍼바이저와 이제 언슈퍼바이 러닝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이러한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버추얼 스크리닝에 사용한 예를 다음에 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GCN을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이 GCN을 활용해서 오토인코더를 이제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오토인코더, 인코더에서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CNN을 쓸수 있겠지만, 이렇게 레귤러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형태, 우리가 다루는 단백질이나 분자 같은 이런 경우에는 GCN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시퀀스 형태로 표현된 언어,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RNN 같은 방법들을 인코더, 디코더에 활용할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 적절한 인코더와 디코더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GCN을 활용해서 오토인코더를 만들게 됐고,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페이퍼의 저자들이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토인코더를 활용했나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 이제 이 사람들이 오토인코더를 해서 활용한 거는 이 리간드와 우선적으로 리간드와 프로테인을 서로 분리를 했고, 이 프로테인의 포켓 스트럭처가 타겟 프로테인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화되어 있는 프로테인의 타겟 스트럭처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활용했습니다. 이 타겟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거겠죠. 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피처 벡터를 익스트랙션 하는 거죠.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이 프로테인 포켓에 대한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에시드 레벨에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딥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활용해서 피처를 찾아내는 거죠. 그 피처 벡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피처 벡터는 이 포켓의 레지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든, 그 3차원적인 구조나 혹은 그 그래프의 연결성이 서로 다른 것들이라도 다 똑같은 크기의 디멘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정규화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정규화를 시키는 거죠. 아까 앞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그 문서 분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서들은 페이지가 10페이지고 어떤 것들은 뭐 5페이지고 그 페이지가 다 다르지만 디멘전을 줄임으로 해서 이 동일한 디멘전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서로 피처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작업을 이 프로테인 포켓에 대해서 이제 바인딩 포켓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피처 벡터가 있으면은 이 피처 벡터와 그다음 이제 리간드로 쓰이는 이 스몰 몰레큘을 똑같이 이제 2D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프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얻어진 피처 벡터로부터 다시 그래프 컨볼루션을 진행해서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소위 이 포켓의 그 특징을 잘 담고 있는 피처 벡터와 리간드의 피처를 잘 담고 있는 피처 벡터 두개 사이를 서로 이제 인터랙션, 둘 사이의 인터랙션을 보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보는 어떤 직관적인 특정 레지듀와 애텀 사이 인터랙션이기보다는 뭔가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얻어진 추상화된 공간 상에서 이둘 사이의 이제 인터랙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인터랙션 레이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고, 두 개의 인터랙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바인딩이 잘 되는가 하는 거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단백질 구조의 포켓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걸볼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단백질의 구조를 레지듀 단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레지듀가 어떤 레지듀와 연결되어 있나 하는 거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게 되겠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지는, 백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거리 이상의 이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도 이제 그래프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레지듀를 표현하는 어떤 피처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처 인풋 벡터가 있을 거고, 이걸 이제 노드 어트리뷰트 혹은 이제 피처 벡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토 인코딩을 해서 디멘전을 처음에 이제 480에서 200으로 줄이고 다시 이제 480으로 복원하는 형태로 이제 이 인코딩과 디코딩을 진행해서 L2 로스로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줄어든 각각의 이런 프로테인 포켓의 레지듀에 대한 리덕션된 어떤 디멘션의 피처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단백질의 어떤 포켓에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어떤 디멘전을 이제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픽스트 사이즈 포켓 핑거프린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진 피처 벡터를 활용해서 이제 다음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지금처럼 이제 이 각각의 레지듀들이 서로 다른 레지듀의 개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레지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각각의 레지듀에서 얻어진 이 디멘전 이 벡터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에버리지 서메이션 함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동일한 디멘전의 벡터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제 포켓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레지듀 노드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포켓 핑거프린트를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내고, 그다음 이제 리간드에 대해서 동일하게 각각의 애톰에 대해서 피처를 표현하고,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피처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피처를 가지고 핑거프린트를 얻어내는데, 이각 애톰들의 어떤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적절한 웨이트를 곱하고 해서 액티베이션 시킴으로써 이제 핑거프린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간드 핑거프린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두 개는 각각 이제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얻어진 이 디멘전을 가지고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부터 인터랙션 레이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간드의 핑거프린트의 어떤 특정 피처와 포켓 핑거프린트의 특정 피처가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해서 이 인터랙션 레이어의 어떤 특정 히든 레이어의 값을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값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MLP를 해서 이게 액티브하냐, 이두 개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리간드가 이 프로테인에 액티브하냐, 인액티브하냐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활용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드셋 라이크하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이 프로테인 포켓 정보 같은 경우에는 드럭뱅크와 두드셋으로부터 이제 얻게 됩니다. 드럭뱅크는 실제 이제 임상에 활용되는 것들 혹은 승인된 약들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들 중에서 이 하이 퀄리티 콜레스테롤 스트럭처가 있는 것들을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두드셋으로부터 다시 이제 포켓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965개의 포켓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오토 인코딩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셋 라이크한 것들을 찾아냈고, 이때 이제 디코이는 좀더 이제 더 많은 디코이들을 이제 포함했다고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제 활용한 것들은 이 두드셋으로 활용했고, 네거티브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블에서 실제 실험으로 인액티브하다고 알려진 것들을 이제 네거티브로 사용했고, 이때 인액티브하다 안 하다 기준은 50 마이크로몰 이상, ICP-T 값이 50 마이크로몰보다 크다면은 인액티브하다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타겟에 대해서 인액티브한 컴파운드들을 캠블로부터 얻었고, 이것들을 이제 네거티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듀드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데이터를 구조적인 스캐폴드의 디스시미너리티를 기반으로 얻어냈죠. 이게 실험적으로 액티브하다, 인액티브하다 하는 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액티브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인액티브 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실험으로부터 실제 이제 인액티브 한 것들을 얻었고, 이게 좀더 챌린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타겟이 이 MUV인데요. MUV 같은 경우에는 두드셋의 문제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액티브와 인액티브가 서로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들입니다. 각각의 액티브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들,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돼서 얘네들은 인액티브하지만 이 액티브와 유사한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찾아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든 거고, 그래서 단순 어떤 구조적인 차이만 봐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액티브다 인액티브다 하는 거를 알기는 힘들 거고, 실제 프로테인의 포켓에서 어떤 인터랙션을 하느냐를 잘 기술을 할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만든 방법과 그다음 이제 CNN을 활용한 것들, 그다음 오토더피나 이전에 다른 머신러닝 방법들과 차례대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두드셋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0.886이라고 하는 꽤 높은 수치를 얻었고, 이제 3D CNN보다 더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좋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도킹 방법보다 혹은 기존 머신러닝 방법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이 이니치먼트 스코어, 그러니까 이 이니치먼트 스코어에서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기존의 이제 CNN보다 조금 더 임프루브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MUV가 좀더 어려운 셋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MUV에 적용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드셋에 비해서 이 AOC 값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CNN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액티브와 액티브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이 프로테인과 인터랙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걸 제대로 이제 이 에큐러시가 높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방법이 기존에 다른 앞서 살펴봤던 CNN과 혹은 GCN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냐를 좀더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방금 우리가 이제 스터디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의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그 듀드셋에 대해서 이 도킹이었고, 아톰넷이나 라고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CNN을 쓴 거고, 이게 이제 다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쓴 거고, 이게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실험실에서 만든 디스턴스 어웨어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 GCN 방법의 AUROC 값입니다. 이 값만 보면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이너치먼트 스코어 입장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방법보다 훨씬 더 성능이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예측을 잘할 거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 두드셋 안에서 성능을 비교하는 거고요. 두드셋이 아닐 경우에 이제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들은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예는 앞서 살펴본 것과 비슷하게 이 그래프를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프로테인에 대한 그래프와 리건드에 대한 그래프를 서로 분리해서 각각의 피처를 얻어내고, 이것들을 다시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를 통해서 합쳐가지고 예측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비슷한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오토 인코더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토 인코더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볼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그전 방법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바인딩 모드 혹은 이제 포즈 프리딕션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 비교도 이 베이스라인의 비교로 도킹과 얼마나 성능이 더 뛰어난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아키텍처를 이제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이 포켓에 대해서 포켓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리건드의 구조가 있겠죠. 이 구조를 따로 이러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했지만 사실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게 되는데요. 혹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라고 이제 부르고, 혹은 스파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이라고 이제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리간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리간드와 프로테인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이 non-covalent interaction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있겠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똑같이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얻어진 피처 벡터를 이제 LP라고 지정했고요. 그러니까 L과 LP를 서로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터랙션 레이어를 구성하고 프로퍼티를 예측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 더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포즈 랭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이 포즈가 이제 알려져 있는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건 이제 트루 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값을 만들기 위해서 도킹 방법을 활용해서 이 다양한 포즈를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포즈를 만들어서 이 RMSD를 계산해서 실험과 RMSD 값이 이용수론 안에 들어가면 얘는 포지티브다. 상수론보다 더 커지면 얘는 네거티브다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포즈를 랭킹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해서 이렇게 얻어진 피처를 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간드만 보고서 학습한 거, 이 리간드와 프로테인이 인터랙션하는 그래프만 보고서 학습한 것들, 그다음 이제 이 포즈를 예측한 것들이랑 같이 이제 합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예측한 것들, 뭐 다양한 형태의 구성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활용한 데이터셋은 포즈 프리딕션에서는 이제 PDB 바인드 코어에 있는 2017년 버전을 활용하게 됐고, 4150개의 컴플렉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이제 두드셋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 참, 그 전에 이제 이것들을 합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얻어진 두 개의 벡터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어붙여서 하나의 이제 큰 벡터를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콘케테네이션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벡터를 이제 할 때, 합칠 때뭐두 개를 더해도 되겠고, 에버리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웨이티드 서메이션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이제 각각의 피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벡터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더큰 벡터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콘케테네이션이라고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콘케테네이션 방법으로 이 LP, R을 서로 이제 합치는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어디셔널 레이어,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를 혹은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 두드셋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 값은 버추얼 스크리닝 값이 아니고 바인딩 모드와 버추얼 스크린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두드셋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리간드만 썼을 때 0.82, 리간드와 프로테인 사이의 인터랙션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0.65, 그다음 리간드와 프로테인이 합쳐져 있는 형태를 봤을 때 0.81을 얻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리간드만 썼을 때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게 오토닥 비나에 비해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바인딩 모드는 이제 오토덕 비나 같은 경우 0.66인 반면에 리간드만 봤을 때는 0.54.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리간드만 보고서 바인딩 포즈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리간드와 프로테인 사이에 이 인터랙션 그래프를 활용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성능이 높아졌고 이두 개를 합쳤을 때더 성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이 이제 얼마나 성능이 높아진 건가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방법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저희 논문 2019년 발표는 저희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인데 기존의 어떤 그 CNN을 활용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전 강의 이전 그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와 다른 어떤 GC의 방법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해서 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 리간드만 봤을 때가 리간드와 프로테인이 서로 인터랙션하고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보다 더 성능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프로테인과 리간드 사이의 인터랙션을 보려고 하는데 이런 인터랙션 없이 리간드만 보고서도 이렇게 높은 성능을 주는 거는 이게 두드셋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드셋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티브와 인액티브의 이걸 분류를 할 때, 이 액티브와 디코이를 만들 때 서로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디코이라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프로테인을 보지 않고 이 디코이들의 특징 혹은 액티브와 서로 다른 존재셋에 대해서 인액티브하다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가 쉽겠죠. 리간드 구조만 보고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포즈 프리딕션에서 좀더 살펴보면은 오토닥 비나에 비해서 이제 L 플러스 LP가 더 높다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바인딩 포즈의 랭크를 학습하게 된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합쳤을 때 그래서 이제 좀더 성능이 높아진다는 거를 볼수 있었고 석세스 레이트도 더 높아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제 이제 AOC 커브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토닥이 이렇게 빨간색 커브를 보여주는데 L 플러스 LP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 커브를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보면은 이두개 값을 보게 되면은 L 플러스 LP 값이 오토닥 비나보다 더 큰데 실제 이 중요한 거는 이 force positive rate가 작은 부분, 요 영역에서 얼마나 이제 성능이 좋은가가 실제로 더 중요할 텐데요. 그 경우에는 이 오토닥 비나가 좀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바인딩 포즈의 랭크를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를 합쳤을 때, 이 전체 영역에서 더 성능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이그젬플은 이 3D CNN과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따로따로 학습해서 얻어진 이 피처를 합쳐가지고 버추얼 스크린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퓨전 어프로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은 리그레션을 활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미국의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이제 제안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 3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대로 활용해서 하나의 이제 피처를 얻어내게 되고 이걸로부터 이제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 똑같은 바인딩 구조에 대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스파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피처를 얻어내고 이 피처를 이용해서 다시 또 이제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어진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마지막 레이어를 가지고 합쳐서 이 콘카테네이션, 어디션 등등 다양한 형태로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예측하는 거가 이제 하나 레이트 레벨 퓨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 단계, 최종 단계가 아니라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피처들을 합쳐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퓨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예측하는 거를 미드레벨 퓨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뭐 CNN 같은 경우에도 이 CNN의 이 복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그리드 스페이싱을 서로 다르게 해서 3D CNN, 1번 3D CNN, 2번 3D CNN을 수행할 수 있겠죠.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퓨전 어프로치를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일을 수행했고요. 이때 3D CNN을 만들 때는 이제 이 가우시안 블러를 활용해서 피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의 방법에서 나온 이 중간 단계 혹은 마지막 단계의 피처를 가지고 이제 퓨전 네트워크를 만들 때이 콘카테네이션 앞서 살펴봤던 이 콘카테네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디션은 이것들을 단순히 이제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이제 하나의 벡터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의 숫자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레진에서 활용했던 그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처음에 있는 이 피처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전달되는 그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CNN을 이제 서로 복사레이션 그리드 스페이싱은 다르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CNN을 수행해서 합친 것들을 해봤는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거는 3D CNN과 이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의 이 미드 레벨에서 합친 컨카테네이션으로 합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활용한 데이터셋은 이 리그레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PDB 바인드를 활용했고요. 2016년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셋과 트레이닝셋을 이제 구분을 했고요. 테스트셋에는 이런 코어셋을 활용했고, 트레이닝에는 제너럴과 리파인셋을 활용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개 겹치는 것들을 이제 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애톰 피처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방법들이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게 되고, 이 애톰들이 이제 뭐 하이드로포빅이냐 아니냐, 뭐 하이드로젠 본딩 억셉트냐 도너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피처 익스트랙션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분들은 이제 R스퀘어 값과 피어슨 R, 스피어맨 R, MAE 등등 이제 다양한 매트릭으로 이제 에큐러시를 측정했는데요. 우선 이 자기들이 만든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만 활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D CNN을 활용했을 때의 방법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때 각각 이제 R과 G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파인 셋만 활용했을 때, 제너럴 셋만 활용했을 때, 둘 다를 같이 활용했을 때, 이제 각각을 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코어 셋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3D CNN의 각각의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이 데이터셋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NN과 GCN을 서로 합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레이트 퓨전과 미드레벨 퓨전을 비교해보면은 미드레벨 퓨전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MA 값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3D CNN을 활용해서 이 리그레션 했던,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살펴봤던 KD 방법과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피어슨 콜레이션은 오히려 KD 방법이 조금 더 나왔다고 하고, RMSE 값도 당연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한 거죠. 이분들이 만든 3D CNN보다 KDB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똑같은 CNN을 쓰더라도 어떻게 하이퍼 파라메터를 구성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크진 않죠. 이 두 개 성능 차이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 오토닥비나 플러스 우리가 이제 그 피직스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살펴봤던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방법의 한 종류인 MMPBS의 결과라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어슨 콜레이션 값으로 보게 되면은 이 미드레벨 퓨전 어프로치가 오토닥 비나나 MMGBSA보다 이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OC 커브를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랜덤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커브를 따르고, 미드레벨 퓨전, 레이트레벨 퓨전이 이제 요 오렌지 색깔이 될 거고, MMPBSA가 좀 더 진한 오렌지 색깔이고, 오토닥 비나가 이제 초록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false positive rate가 작은 영역에서의 성능이 더 중요할 텐데요. 그 경우만 봤을 때는 이 MMGBSA가 오히려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미드레벨 퓨전이 더 성능이 높아진다고 가장 이제 높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AOC 값으로도 당연히 더 컸고, MMGBSA 같은 경우에는 이 비나보다 AOC 값이 더 컸지만
이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줬죠. 사실 이 M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혹은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냐에 따라서 성능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MD의 대표적인 성능이다라고 하면은 좀 과장해서 이제 얘기하게 될 것이고, 뭐이 사람들이 사용한 파라메터 안에서의 MD의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이 살펴본 예는 이전에 이제 PDB 바인드 2016년 버전에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새로운 프로틴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2019년 데이터셋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피어슨 콜레이션 값이 모든 방법에 대해서 성능이 이제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KDIP도 이전 2016년 버전에서는 KDIP이 이제 꽤 높은 피어슨 콜레이션 값을 보여줬고, 이 미드레벨 딥 퓨전, 레이 퓨전 등등이 다 이제 0.8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여준 반면에, 이 2019년 버전, 서로 다른 프로테인이죠. 2019년 버전의 프로테인 타겟, 이 프로테인과 리간드 사이 인터랙션을 예측했을 때는 이 콜레이션 값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도킹 포즈를 활용했을 때도 이제 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프로테인 클래스가 우리가 PDB 바인드 2016년 버전에서 학습한 그 프로테인 클래스와 2019년 버전에서의 프로테인 클래스가 다르다 보니까 프로테인 클래스가 달라지면은 예측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유추해 볼수 있겠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 딥러닝 방법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프로테인과 리간드 사이 인터랙션을 학습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로테인 구조의 특징에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로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너라이션 어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안한 이 하이브리드 방법, 3D CNN과 GCN을 같이 합쳐서 퓨전 시킨 이 퓨전 어프로치가 이제 얼마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좋냐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전에 이제 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리그레션 했던 방법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포텐셜 넷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게 이제 0.82 정도 나오니까 2016년 버전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제 비슷한 정도 의 성능 혹은 이제 조금 더 떨어지는 성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한거 치고는 이제 아주 성능의 개선이 많이 이제 된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 하이브리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딥러닝 방법의 플렉서빌리티, 아키텍처 레벨에서의 플렉서빌리티를 잘 활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킹을 한다, MD를 한다라고 하면 프로테인 따로 하고 리간드 따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서는 이 프로테인의 피처와 리간드 피처를 따로따로 학습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피처 레벨에서 결합함으로써도 예측이 가능하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도 가능했죠. 예를 들면은 CNN과 GCN 혹은 똑같은 CNN인데 서로 다른 복셀라이제이션으로 준비된 CNN들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각각 서로 다른 피처를 얻어내서 예측에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딥러닝 방법에 혹은 머신러닝 방법에 이 아키텍처 레벨에서의 플렉서빌리티를 보여주는 혹은 그걸 활용한 좋은 예라고 이제 할수 있을 거고, 피직스 방법에서도 서로 다른 방법들을 합칠 수 있겠죠. 도킹에서 한 거랑 MD에서 계산한 것들을 결과들을 합쳐가지고 예측을 할수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그냥 이게 어떤 심플한 혹은 웨이티드 에버리지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 딥러닝 공부에서는 이 각각의 피처 레벨에서 합쳐서 또 새로운 피처를 얻어내는 이런 일들을 이제 수행하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혹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앞에서 이제 제가 이 각각의 하이브리드 방법이 그전에 하이브리드를 하지 않은 방법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의 개선이 됐나를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졌죠. 혹은 이제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의 컨비네이션을 활용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거를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 아마 이러한 모델들이 좀 아직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잘 퓨전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더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전 이그젬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법들이 뭐 듀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 리간드 구조적인 어떤 특징에 의해서 바이아스가 될 수도 있고, PDB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테인의 클래스에 의한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예측 성능을 떨어뜨리는, 예측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딥러닝 방법들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해보고, 그게 어떤 데이터셋이 어떤 형태의 바이어스가 걸려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